뉴저지 한인사회 최대 행사인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가 프로그램 구성을 완료하고 협찬 기업과 벤더 참가 업체를 접수하는 등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회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가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는 다음 달 16일과 17일 레오니아 오버팩 파크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김경훈 이사장과 임극 회장, 이준호 행사준비위원장이 9일 NKTV 뉴저지 포트리 본사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10월 16일, 17일 양일간 9회 추석맞이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많은 한인 업체들과 각그 스폰서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이 행사를 열심히 저희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맞이는 저희뿐만이 아닌 우리 동포들과 미 정치인들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그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고 그날 오셔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뉴저지 한인회 제9회 추석맞이 잔치에 이번 새로 하는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전통의 씨름 대회입니다. 씨름 대회는 당일날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우리 어린이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많은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민족 어린이 합창제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저희가 우리 한국 팀들도 물론 참석하지만 그 흑인 팀, 또 백인 팀, 스페니쉬 팀, 또 아니면 에이시안 팀 중에서 저희가 그 참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따르면 현재 기업 협찬으로 4만여 달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 등이 협찬을 확정했고, 한국 타이어 등 다른 한국의 대기업들도 현재 협의 중입니다. NKTV와 미주 최초 24시간 한국어 뉴스 전문 방송사인 KNN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소년 축제와 동포노래자랑이 예년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청소년 축제는 청소년들의 숨은 끼와 장끼를 선보이는 행사로 해마다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포노래자랑의 예선은 오는 10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파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NK 뉴스 김한준입니다.